근데 언니가 역마살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도 한 가지 직업을 못 갖고 또한 군데를 오래 못 다니거나 그게 역마살이 있어서 자꾸 이사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직업적인 변수가 생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엄청 옮겼어요. 근데 언니는 직업적인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응?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안 돼. 못 살아. 그래서 이력서 쓸때 반은 안 써요. 언니는 이 역마직성이 본인한테 절대 좋은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자꾸 진득하니 뭘 못하게 되고 내가 의도를 하든 내가 의도를 하지 않든 자꾸 변수가 생겨요. 앉은 자리에서 자꾸 변수가 나와. 영업을 해. 진짜요? 영업을 하면 사람 상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때워져요, 그게. 계속 바뀌니까 사람이. 영업을 하고 돌아다녀. 영어. 사무직 같은 건안 돼, 언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있는 직업을 하면 내가 자꾸 사람들하고 불화가 생기든지, 가정 풍파가 생기든지. 금전이 없는 사주는 아닌데 재물이 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지키기를 잘 지켜라 그러셔요. 그리고 언니가 좀 허당이야. 그러니까 뭔가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맞아요. 머릿속에 생각은 많은데 뜬구름이 많아. 뜬구름이 많고 작년부터 자꾸 내가 어떤 또 변화가 변동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서 자꾸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올해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자꾸 들썩들썩하고 그렇거든요. 내년이 언니한테 좋거든? 내년이 언니한테 좋거든요. 영업을 해. 그럼 언니는 치마돌라 여자지 남자 사주예요. 어머. 그래서 내가 여자답게만 있잖아. 요조숙녀 같이 그렇게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 수가 없어, 언니. 맞아요, 못해요. 어떡해. 남편이 맨날 남자냐고 남편이 오히려 더 귀지배 같은 그러는데. 사람이야. 맞아요. 직성이 뒤바뀌어서 이 부부가 사이가 나쁘진 않는데 사실상은 성격이 잘 맞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오히려 남자 같고 남자가 오히려 꼼꼼하고 여자 맞아요. 같은 직성이고 그래요. 답답해, 근데 그래서. 내가 없는 걸그 사람이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없는 걸또 내가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부부도 한 번씩 바람이 있다 그러셔. 내가 일부종사 안 되는 사주거든 원래. 저요? 근데 저 남편이 나쁘지 않아, 언니한테. 오히려 기지배같이 저런 직성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똑같이 남자 같았으면 언니 더못 살았을 거야. 남편이 근데 경제관념이 너무 없어서. 경제관념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사람은 그릇이, 그냥 조그만 그릇이에요. 크지 않는 그릇. 그냥 직장 생활 해야 되는 사주. 직장에 못 붙어 있는데, 근데 직장에 남편이. 보니까 남편도 내가 봤을 때는 언니처럼 똑같이 뭔가 역마직성이 있어. 그리고 혹시. 약간 남편이 좀 4차원이에요. 4차원이요? 약간 그 자기만의 세상이 머릿속에 좀 있어 좀 이상주의자긴 해요. 보여. 직업이 뭐야, 남편? 남편이요? 영어 강사. 그냥 그거 해야 돼, 언니, 그 사람. 지금도 때려치우려고 그래가지고. 때려치면 뭐 한대? 아니,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지. 직장에는 못 붙어 있더라고요, 자꾸. 그 학원에. 프리로 했든 뭐가 됐든, 그냥 그 사람은 내가 볼땐이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언니가 돈 버는 게 빠르겠어. 네, 맞아요. 글로 세요, 자꾸. 저 사람이 돈을 벌어봤자 언니네 남편만 벌어갖고 먹고 살려면 언니네 손가락 빨아먹어야 네, 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고 자꾸. 손가락 빨아먹어야 되니까 그냥 남편한테 어떤 큰 기대를 하지 말고 그냥 본인이 빨리빨리 나서서 벌어는 게그 남편 벌거 기다리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괜히 내가 볼땐 그래.
외국에 나가거나 이런 삶은 외국에 나가는 거는 네. 해외 오는 크지? 언니, 그리고 외국 나가면 더 고생해. 아서라 그러신다네. 아,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 나가는 건 아니다. 네. 그리고 사주에 일복이 많아요. 아, 네. 일복이 많아서 집에 있어도 할 일이 많고, 나가도 할 일이 많고, 그래, 언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은 뭐 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금전적으로. 본인들은 부동산에다 묻고, 땅에다 묻고, 문서적으로 자꾸 부풀리지 않으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자꾸 돈이 새요. 그래서 내가 볼땐 남편하고 돈하고는 약간 물과 기름이 같은 그런 거야. 이 사람 돈을 자꾸 피해 다녀. 언니 남편 자꾸 돈을 피해 다녀. 그렇게 복이 없으려니까 또돈 버는 걸 걷어차버리고 또 이런 맞아요. 게 있어. 맞아요. 다 걷어차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은 다 걷어차고 돈안 되는 데는 잘 맞아요. 못했어. 그러니까 복 없어서. 아, 어떡해. 어떡하게? 언니 남편이야. 어떻게 살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